장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사위에게는 네.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? 네, 이렇게 두 원을 그리라인데요. 네. 작은 원에는 이것만큼은 절대 노타치다. 이게 있어야 돼요. 부부 사이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뭐 장서 사이에도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혹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런 거는 하나 아니면 둘 정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원 안에는 이런 거 정도는 양보 타협이 가능하다 그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의 가족 같다면은 그 자녀 교육만큼은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혹은 밥 먹기 전에 기도만큼은 꼭 해달라 뭐 이런 뭔가 있을 거예요. 또 거기엔 또 어떤 사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지킬 수가 없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개는 그냥 인정을 해주되 그러나 이제 그 큰 원 안에 있어서는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. 근데 이것을 구분을 안 해놓으면 정말 사사건건 부딪힐 때마다 내가 다 잃을 것 같으니까 부딪히고 더 싸우게 그렇지. 됩니다. 자, 양성희 변호사님은 어떤 해결책일까요? 저는 일단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장모님하고 살기로 했으면 장모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죠. 그래, 맞아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가하는 플랜을 짜는 것이 첫 번째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위분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. 교육관이라는 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장모님이 틀린 건 아니니까 아, 장모님은 그러세요. 저는 그런데요. 맞아,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나와 다르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는 연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최성현 선생님도 부부 사이에 먼저 이 문제를 얘기해봐라 말씀하셨는데 네. 아내한테 진짜 허심탄회하게 나는 진짜 장모님이 그렇죠. 이렇게 그래. 이렇게 해서 싫어. 이거 진짜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절대적으로 전 필요하죠. 네. 저는 사실 제 남편하고 개인적으로 갈등했을 때 저희 남편이 불만이었던 부분을 제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그럴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저는 계속 오해를 했죠. 왜 저렇게 저희 친정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대할까? 근데 본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래요?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걸 얘기를 해줬으면 그걸 고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난 이 부분이 불편하고 싫다 내지는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.